세자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세자 역의 배인혁 배우는 특별 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였을까요? 죽게 된 사인과 용의자들을 추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죽은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친절하게 대사로 다 나왔기 때문이죠. 사혈침. 죽은 피를 빼내 기혈의 순환을 돕기 위한 침. 의료계의 숨은 고수 토지 선생에 의하면 세자처럼 기가 허한 사람한테 침 치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특히나 사혈침이라도 놓는 경우에는 모든 게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죠. 이 대사를 괜히 넣었을 리는 없죠. 겁나 돈 들인 드라마에서 허투루 써적히는 대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인 나왔습니다. 사혈침. 누군가 세자에게 사혈침을 놔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세자의 존재만으로도 자기한테는 해가 되는 사람, 혹은 세자가 죽으면 이득을 볼수 있는 사람, 둘중한 명일 겁니다. 용의자가 아주 많습니다. 세자가 건강 회복해서 건강히 걸어 들어오는 걸 대부분의 후궁들과 많은 궁인들이 봤기 때문이죠. 혈억을로 죽지 않는 세자에게 실망한 누군가가 사혈침을 놔서 죽였다고 봐야 합니다. 누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자의 아내 민휘빈. 이런 순간이 제일 미안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 명씩 조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죠. 부부 사이에 딱히 갈등 상황 없이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세자가 건강해야 자기가 왕비가 될수 있고, 반대로 세자가 죽으면 자기가 궁 안에서 팽당하기 때문에 손해가 큰 사람입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혐의점도 없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세자의 아버지 2호. 혼자만 처럼 태평 꼭두각시 같은 임금입니다. 딱히 하는 일이 없죠. 겁나게 많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매일같이 싸워대도 완전히 노신경, 도관심. 처럼 태평 자기 왕 노릇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워라벨 훌륭해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 딱히 자식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혐의 없음. 다음으로 대비. 세자의 친할머니입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철저히 능력제로 구분합니다. 세자가 건강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혈억을로 아프기 시작한 순간부터 갑자기 무능한 손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 전 태소용과 은밀한 내담을 나눴습니다. 보건굴이 배동자리에 앉는 걸 돕는 대신에 태소용에게 목숨까지 희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이 대사 또한 괜히 나왔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비가 태소용에게 살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소용 아들인 보건군이 진짜로 배동이 됐습니다. 경사한 내 경사라서 백도 없는 집안에서 이게 웬일이야. 괜히 된 게 아니죠. 대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비가 조건 없이 베풀었을 리는 없으니 태소용은 대비가 시키는 살인 지시를 따랐을 수 있습니다. 세자를 죽이는 것. 보건군이 배동됐는데 세자 자리가 공석되며 이제 세자 후보 1순위는 보건군. 이대로 쭉쭉 뻗어나가 보건군이 왕까지 된다면 자기는 왕의 엄마가 되는 거죠. 킹스 마더. 세자가 죽으면 가장 얻을 게 많은 사람이고 따라서 혐의점 또한 제일 짙습니다. 권위가 세자를 담당하는 의관이니 가장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살인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권위관이 누군가에게 매수당해서 세자에게 사혈침을 놨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자가 죽으면 담당 의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설마 권위관이 그랬겠냐. 주말에 TVN에는 상상 이상의 도라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2년 만빵에 갔다 와라 갔다 오면 인생 역전. 권위관이 누군가에게 그런 제의를 받았다면 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기인. 역시 혐의점 짙은 인물. 기대주 아들 의성군이 배동 선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현 상황에서 가장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이며 갑자기 하루아침에 헷가닥 정신 놓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굳이 혼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못된 짓 다 해주는 영의정 아버지가 있으니 굳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황원형. 이 집안은 3대가 못됐습니다. 악역의 대물림. 손주, 엄마, 할아버지 전부가 다 악역이죠. 황원형은 얼마 전에 대비한테 크나큰 팽을 당했습니다. 손자인 의성군을 배동시켜달라고 겁나게 노비질했는데 대비가 말을 들어먹질 않은 거죠. 충분히 배신감 들만 합니다. 오래전에 자기는 대비가 대비되는 걸 도왔었는데 정작 대비는 자기를 안 도와주고 지 인생만 대비하고 있죠. 배신감 게이지 만렙찍은 황원형. 무언가 스스로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열받게 도 의성군이 아닌 보건군이 배동이 됐죠. 허나 배동은 정말 배동일 뿐입니다. 세자가 아니죠. 악역 전문 황원영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보건군, 그래 너는 배동해라. 우리는 세자한다. 세자를 없애고 의성군을 그 자리에 앉힌다. 꼭 배동 중에서만 세자다우란 법 없으니 세자를 죽이고 그 자리가 공석일 때 의성군의 총명함을 만천하에 알린 후 우리는 세자 자리까지 논스톱 다이렉트 직진으로 앉는다. 잔머리 잘 쓰는 황원영이기 때문에 혐의점 또한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의성군은 어떨까요? 이런 말은 뭐하지만 연기력 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시청자들이 세자한테는 별말을 안 합니다. 따라서 죽여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상궁, 지밀상궁, 신상궁. 역시 세자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조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신상궁은 그냥 믿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마령하고 홍진단도 사이좋게 나눠먹었죠.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뜻, 무조건 따르겠다는 뜻. 따라서 신상궁이 세자를 죽였을 리 없습니다. 만약 그가 범인으로 밝혀지면 시청자 게시판 폭발합니다. 남상궁, 지밀상궁, 남상궁. 똑같은 상궁인데 이 아주머니는 혐의점이 아주 높습니다. 그가 모시는 사람이 대비이기 때문이죠. 시키는 건 뭐든 다 한다. 그것이 사람 죽이는 사열침이라도. 대비가 태소용한테 디대받는데 안 통하자 남상궁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비의 지령에 따라 3일 완성 속성 침술 배워와서 세자에게 사열침 났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상궁은 세자한테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비 전 지밀상궁이 세자의 침소까지 마음대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대비도 갑자기 츤데레 그렇게 못한 역할은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이번에 갑자기 풍겼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인물 또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옥수공원과 호동군. 먹는 거 외에 딱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비중이 적다는 뜻이죠. 만약 호동군을 세자 자리에 앉히려는 옥수건의 범행으로 밝혀진다면 갑자기 비중증과 복병으로 급부상. 하지만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는 스토리인가 생뚱맞는 전개. 따라서 옥수건의 범행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호동이 엄마가 사람을 죽였을 리 없습니다. 고기인. 전형적인 악역 메이크업. 역시 아들 심소군이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배동 선발에는 애초에 떨어졌고 이제는 대군도이랑 몰려다니면서 궁궐의 담장까지 넘습니다. 내 인생 망했다 에라 모르겠다 세자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개 역시 스토리는 안드로메다인. 이왕 여기까지 온거 이마령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마령이 세자를 죽였다. 감동적인 모성애. 21세기까지 귀감되는 모성애 이마령이 세자를 죽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부로 시청률은 순식하락. 화제성은 안 좋은 의미로 1위 찍고 이미 역사 드라마인데 더더욱 역사에 남을 개반전 드라마로 일찌감치 조기 종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각각의 혐의점들을 살펴봤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은 쓸모없어진 세자를 탐탁지 않아 있던 대비. 대비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소용. 역시 대비의 말이면 무엇이든 따르는 남상궁, 대비에게 배신감 느끼고 있는 황원영. 이렇게 네 명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모두 대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죠. 조선의 중전 이마령, 빨리 범인을 밝혀내서 매우 족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